계란판이 들어갈 만한 박스에 이제 보관하시면 좋을 텐데요. 박스가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딸기란 엑스트입니다. 요새 이제 시장에 나가시면 고구마가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고구마도 사시고 그런데 보관이 좀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녹말이 많기 때문에 잘 썩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쇼핑 봉투를 쭉 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펴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실온에 냅두시면 요새 바람도 좋고 그래서 잘 건조가 돼요. 그러면 수분이 좀 날아가서 오래 좀 보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무스름하고 잘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상하기 때문에 먼저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틀 정도 돼서 다 말렸다면은 보통들 박스에다 넣으셔갖고 신문지를 깔고 켜켜 이렇게 이제 보관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계란판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잘 안 썩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계란판이 들어갈 만한 박스에 이제 보관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그리고 택배박스 넣는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낸 건데 이 구멍을 어떻게 뚫으시면 편안하냐면은 집에 이런 이제 도라배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뚫으시면 굉장히 간편히 뚫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박스에 계란판 하나 밑에 까시고 고구마가 이제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조금 큰 걸로 까시면 되는데 여기 또 이게 수염 같은 거 날쓴 거 좀 떼주시고 이런 식으로 고구마하고 고구마가 붙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큰 거는 이제 들어가면은 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작은 것들은 요 구멍에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다 또 계란판 하나 까시고 또 나머지 또 그런 방법으로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계란 그 판에 맞는 거는 제가 세워놓고 안 맞는 거 이렇게 눕혀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박스가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계란판이 있으시면 계란판으로 이렇게 덮어서 보관하시면 되고 혹시 계란판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신문지로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보관하시냐면 고구마가 조금 차거나 이러면은 빨리 썩어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은 곳, 약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관 이렇게 하셔서 오래오래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